체류관 한 시간 더 해. 비온다. 한 시간 동안 비 맞을 준비 되시오. 비야. 어? 그렇지. 오늘 감기 걸리지 말게 내가 길을 팍팍 줄 테니까. 비 받으시고 그래. 비 받. 손님 모자 난지 아니오. 그 오줌 쌀 때나 필요하지. 그걸 모자라고 잘못해.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자, 그럼 가지만 하는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 비 와도 가지 말고, 눈물아 쳐도 가지 말고, 이왕이면 뭐 다음 주 말하고 즐겁게 놀다 가야지, 그죠? 임? 가지마! 가자, 음악 큐. 가지. 날씨가!
현장 스케치. 진짜 뭐 강남에 가 진짜. 아이고 어떻게 기타. 정말 이게 여, 돌이 다 약 먹었구나. 그렇지. 중정도 가야지. 팀 나오는 건 다 양쪽에 있거든. 그리고 소통했으니까 어디서 양쪽에 또 뭐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요. 100만 원. 아니, 저한테, 응? 알았어. 그러면 우리 신나는 건 내들리로 한번 가볼까? 그래, 야, 오늘은 짧게 하자. 왜냐면 여기 저 모텔도 가서 또 음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짝짓기 할 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해서. 아니, 그렇지. 아니, 슬로우로 해야 되는데, 지나라고. 어? 음악이 빠르게 빼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도 빈지가 되었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호텔에서? 어, 그럼 빨리 하고 끝내자. 그래, 그러면, 야, 뒤에 조금 매들리 있잖냐? 그렇지. 그걸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자고. 그렇지. 이왕이면 다 없지 말라고. 우리 형님 제대로 한번 놀게 그럼 한번 올려드리자. 자, 뒤에 조금 매들리지? 춤 한번 치셔. 하여튼 뭐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냥 거시기 한 게 예, 노는 게 최고. 예? 뭐 어딜 가? 갈 데 없어. 아니야, 갈 데 없어. 그냥 거기 있어. 자, 음악 갑니다. 음악 큐. 큐 빠르게.
근데 재밌으려고 하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누가 신고했기야? 누가 신고해? 신고하신 분 잘 사세요. 뭘 찍었어? 뭐요? 아 동영상이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사진 찍는 줄 알고 폼 잡았잖여.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 그렇지. 아니야. 야야야! 얼른 인사. 뭐 또 이게 동영상단 말고 어디 박는 게 저기 여기 왜 박어?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또 이러는 거. 됐다 됐어. 야, 너 오늘 인기 좋다. 어제도 좋더만. 너는 보령의 사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가자고. 너무 빨리 끝내냐. 시끄럽고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멋있어? 나는 손바닥만 주고. 남자끼리 뭐 손바닥을 믿어. 놈이 냄비는 왜 만지고 그래, 진짜. 이게 놈이 냄비 만지면 돈토마. 와! 그러마! 그래, 그래, 그러마. 뒤죽고로 한번 더 가자. 예? 어? 뒤죽고 한번 더 가. 자, 우리가랑 메들리지. 짧은 걸로 갈게. 15분짜리. 저희 우리가랑 메들리로 한번 더 가자. 야, 그러면, 이게 좋겠다. 나는 북치고, 너는 장구쳐. 알았지? 요번에 이제 한번 싹. 형님은 그거나 치고 있어. 자, 참 멋있어. 어디서 또 하이마를 그런 걸 쓰고 왔지. 아유, 참말로. 그래도 옛날에 옛날에 양반이 버스 운전하는 양반인데 하여튼 참 그래도 태진 오고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형님? 우리 가게 갖고 와가지고 인삼은 잘 삼아. 어쩐지 노는 거 보니까 힘이 센 거 본 게 혼나도 안 걸리게 생겼고 아주 기계 맥혀. 맨날 술 먹어도 어떻게 정신이 아주 기계 맥혀. 건강이 좋아. 자, 그럼 좋은 걸 많이 드셔야죠. 여기 보니까 인삼 튀김도 팔고 새우 튀김도 팔고 그이 튀김도 팔고 막 많이 팔더라고. 그러면 전도 팔고 여기 보니까 또 통닭도 팔고 거기다 돼지 머리에다가 그냥 돼지 껍데기도 아주 맛있게 먹고 한 번씩 가져서 오징어 회도 한번 싹 쳐서 회 쳐먹고 다들 회를 쳐먹어요. 하여튼 맛있게 드셔. 자, 인생은 가보자. 한번 신나자 가봅시다.
취미 카톡 조지 부시다. 어? 5만원짜리 잘못 봤어? 야, 만원만 줘. 야, 아, 이 친구들. 고마워. 어? 어? 뭐 줘? 거지한테 꼬달라고 그래. 거지 똥꼬대. 이 남의 쪽이다 내먹듯이. 어? 고마워. 어, 차비는 줘야지, 내가. 그래, 그래, 괜찮아. 그러면. 시간이 거의 몇 시요? 한 번 더 해도 돼? 10분 남았어? 아직 모르네. 나도 좀 끝났구나. 왜냐면 늦게까지 어저께 어제 소리 안 들어와서 잠을 주무시다가 못 주무셨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오늘까지만 저희들이 공연을 합니다. 오늘까지만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조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고령 해양 머드 방담회가 열려진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저 충청남도에 있는 우수시장들이 다 우리 보령에 왔습니다. 보령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홍보차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홍보차 후에 우리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달라고.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이 사는 건 뭐야? 전 세계가 살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이잖니. 작지만 힘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힘센 우리 충청남도가 있잖니 그죠? 하여튼 하나 달라고 거지한테 뭘 또 먹으려고 자 그러면 아니 자 노래 하나 더 우리 이왕이면 멋있는 노래 하나 올려드려요. 여기 오시면 남자의 인생이 이렇다고 남자의 인생은 요렇게 음악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차려놓고 경려하고 가끔 빠른 음악도 좋지만 이 슬로우도 얼마나 좋은데 나가면 웃음 깨졌어 또 맨날 불안해 죽었어 거디
뒤집혀줘. 아, 뒤집혀달란다. 그러면 도복만 딱 땡기고 말자. 한민면 밤마다. 어?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냈다. 그게 건강해요? 아, 인삼 먹어서. 역시 형님은 대단히. 인삼 많이 먹어요. 예, 인삼 많이 드셔야 돼. 인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우리 이왕이면 시장걸 많이 먹어, 시장걸. 아셨죠? 예, 나 갈래요. 자, 물 좀 한 잔 줘라. 누가 물 좀 한 잔 줘. 이미 탔다, 타. 그래, 뒤에서 한 두 곡만 딱 땡기자. 그, 저, 여행을 떠나요. 그 다음에, 한민병 밤마다. 그렇지, 그렇지. 그때가 아니야, 벗지 마, 벗지 마. 벗는 게 낫다. 아니, 벗으면 못 생겼다. 장민의 남자는 말합니다. 그려, 마지막까지 그거 하나 해. 자, 한민병 밤마다! 여행을 떠나요! 음악! 큐! 한민병 밤마다! 정답게 지연이
안다는 말입니다. 아, 예. 자, 여러분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곡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는 말합니다. 신청곡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내일 모레 8월 2일 날 전국노래자랑에 누가 와요? 장민호, 김국한, 김용림, 진심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예? 김성환, 다섯 분이 오십니다. 거기서 7월 31일 날 예심 있습니다. 예심. 예심에 참가하셔서 꼭 예선 통과해서 좋은 성적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날은 제가 가서 노래 부릅니다. 알았죠? 거기 가서 또 전문들의 자랑 내가 거기 관계자들은 좀 많아 하는데 가서 좀 인사 다는 하나 시켜줍니다. 자, 노래 갑니다. 자기 노래. 여차여